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 아마존 설립 전에도 이미 헤지펀드 매니저로 일하며 막대한 돈을 벌던 그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우연히 본 숫자에 있습니다. 그건 매년 2,300%씩 증가하던 인터넷 사용률이었죠. 베조스가 아마존을 창립한 지 30년이 흐른 지금, 인터넷 거래는 영내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디지털 무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키에프의 분석 결과,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국내 사업자는 3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기준 법인 사업자는 1만 2,101명, 개인 사업자는 1만 6,36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통 무역과 달리 디지털 무역은 소규모 사업자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개인 사업자 가운데 연간 거래액이 2억 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법인 사업자 역시 25억 원 미만인 곳이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국제무역시장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은 무역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출 실적이 낮거나 국내 시장에 머무는 게 보통입니다. 반면 디지털 무역은 법인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라도 인터넷을 통한 수출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무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장벽을 낮추는 등 교역 상대국과의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디지털 무역 협정인데, 키에프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적의 디지털 무역 파트너가 될 국가를 선정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수출 확대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1위인 미국을 비롯해 다음 국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기준으로 노르웨이를 선두로 20개국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과 규제 유사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이며, 그 밖의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최우선 디지털 무역 협정 과제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입니다. 나아가 한영 FTA, 한중 FTA, 한 EU FTA, 한 캐나다 FTA, 한 인도 FTA, 한 메르코스르 FTA 등 이미 체결된 FTA의 디지털 무역 규범을 최신화하는 데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디지털 무역은 규모가 작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수출 참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디지털 무역 협정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정교한 통계 수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인터넷을 통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 규모가 최소는 9조 9천억 원, 최대는 138조 3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분석의 간극이 컸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 협정의 기대 효과 등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셈법 마련을 위해 디지털 무역에 대한 통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디지털 무역 협정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해 일반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로선 정책 효과를 높이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 의견의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에 힘쓰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디지털 무역 시장에서, 디지털 무역 협정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